봅시다. 저기 뭐야, 흥보가를 배운 데서부터 쭉 나가갖고 우리가 이제 배운 그곳을 강화를 하고 또 우리가 농부가를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기분 좋으면 무엇을 짤막은 것을 하나 또 무엇을 배우든지 말든지 하고. 예. 흥부가 형수한테 뺨 맞는 대목부터 해야 돼요.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이러고 들어가거들랑. 같이요. 놀보 계집이라도 후에서 전곡간에 다소간에 주었으면 좋으련만 놀보 계집은 놀보보다 조금 더 가든가 보더라. 바쁘던 주걱자루를 들고 중문에 딱 붙었었다. 아니 여보, 아지뱀이고 통화뱀이고 세상이 다 귀찮아오. 언제 내게 전곡을 갖다 맡겼던가? 아나 밥, 아나 돈, 아나 쌀 하고 밤을 때려놓니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이요. 형수한테 뺨을 맞으느니 하나리빙빙빙 돌고 땅이 두학어지난 듯 여보시오 형수씨 여보 여보 아주머님 형수가시 아주 병친 너는 허문 검차건지 어디서 보았소 너를 이리 치지 말고 살찌게 중지 능지해로걸 허여 짝지짓고 쩔뚝쩔뚝 하고 오는 모양이 돈과 쌀을 많이 얻어온 듯하거늘 흥부가 당도하니 여보 용감 얼마나 가지고 왔어 어디 좀 봅시다
날 건드리지 마라. 아니, 또 맞았구려. 여보, 내 말을 들어보. 형님 댁을 건너갔더니 양주분이 어찌 하시던지 전국을 많이 주기에 짊어지고 오다가 요놈의 강정모퉁이에서 도적을 만나 모조리 다 빼앗기고 매만 시큼하고 왔네 그려. 흥부마 누나 이 말을 듣더니 힘없이 물그러이 바라보더니 그런데도 내가 연처요 국내는 원사양상이라 내가 얼마나 은정같으면 중한을가장본맥이고 어린 자식들을 벗기었소. 차라리 내가 죽을라네. 지은장상 질띠를 띠고 염주
밖을 나와보니 주위와 건을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오 서발 장대를 이둘러도 거칠 본 적이 없는 집이오. 저중이 대답하되 소승은 걸승으로 택문전을 당도하니 곡소리가 남자건을 생사가 미판이라 무슨 연고가 계시온지요. 흥보가 대답하되 헌솔들은 다솔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죽이러 오는 길이오. 불쌍하오.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것이니 소승 뒤를 따라오면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박흥보가 좋아라고 대사 뒤를 따르고 간다. 그제야 흥보가 도승인 줄 짐작하고 이렇게 하지. 그제야 흥보가 도승인 줄 짐작하고 있던 집을 헐어다가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갈지. 차차 살림이 나아지거늘 흥보가 하루는 집터 공짜를 붙여본지 겨울 동자 가을 고자 삼질에 올래자 봄 춘자가 좋아
강남 흥보집에. 그거는 아니야. 강남 두견. 그렇지. 그래도 거시기를 거시기를 해요. 저 뭐지 안일이를 하루난 흥보집에 제비한 쌍이 나라 늙은을 흥보가 좌하라고 반갑다 저 제비야. 고루거각 다 버리고 궁벽강촌 박흥보 운막을 찾아오니 어찌하니 기특거랴. 수십 일 만에 새끼 두 마리를 깎았다. 먼저 깐 놈은 날아가고 난중 깐 놈이 날개 공부 힘을 쓰다 그 중에 뚝 떨어져 다리가 찰칵 부러졌지. 흥보가 불쌍히 여겨 명태 껍질을 구해다가 부러진 다리를 고이 싸고 오색 당사실로 단단히 감아 제 집에 넣어주며 부디 죽지 말고 살아서 빨리 강남을 무사히 갔다가 명년 3월이 되거든 다시 제 집을 찾아오너라. 아무리 미무르 짐승일 망정 흥보 은혜를 갚을 제비여든 죽을 리가 있으리오. 수십 일 만에 절골이 완압하여 하루는 날기 공부 힘을 쓰는디. 요것을 배워버리하는데 이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럼 또 배워드릴게. 저기 저 뭐지 갑소리 여기까지 하고 이거 여기까지 한 다음에 갑 저 이거 끝난 다음에 이 앞으로 돌아가서 그걸 배웁시다. 요 제비 노정기하고 반갑다 내 제비 그것을 끝난 다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그걸 배우고 가야 돼. 어차피 할 때잖아. 어찌 거기만 쏙 빼놓겠어. 그럼 안 되지. 어려워서 그랬어요? 어려워서 그랬죠. 그리고 연거퍼 진양전만 두 개 빼는 것이 조금 그래서 내가 넘어갔는데 이제는 해야 돼. 어쩔 수 없잖아. 더 저기 하면 이빨 빠져가고 안 되니까. 그걸 배워버려. 강남 두 개는 조종진 망제라 백조들을 정보를 드리는디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나오 중원 나갔던 명백이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나오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하지 가져서 전동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얻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하지 가졌노 흥보제비였자오되 소조가 아래 있다 소조가 아래 있다 말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군 수불길하야 뚝 떨어져 태반의 다리가 찰칵 부러져 거로 죽게 되었던지 어진 흥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은혜를 갚소리까 제 말을 덕분에 통초거워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녹이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병을 당하였구나 명춘의 날 적에는 주령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날라가거라 삼동이 지나고 춘상월이 방장 그늘 흥보제비가 본표 박씨를 매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흑군보 차고 백군 무릎 쓰고 거중무 둥둥 높이 떠 척지척이요 동해 창망 무구나 중륜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놀고 상역도 하역도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통남 가는 매는 북을 둥둥 올리며 거기야 어이야 저간 원포 기범이 사명양한테 불순청은
시간을 지내요. 삼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은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아 만우장만 두경오고 청량문 내달아 장달문 지내요. 동과를 들어가 산미륵이 백이로다 요동칠백리를 수 암덕강을 건너 우주를 다다라 영고탑 동문정을 나앉어 사면을 둘러보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부산 파바 활마 무대 강동다리 건너 놀다 흥보야
날아간다. 이렇게 해서 날아가버렸어. 백운간으로. 근데 백운간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오지. 갖다 두고 흥분의 제비잖아. 다시 돌아왔으니까. 거기서 또 알 낳고 또 알 낳고 막 살고. 살다가 또 가고 왔다 오고. 그 새끼가 또 날아오고. 그 뒤에 것을 가난타령까지 배워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가난타령 오늘 배웁시다.